조명섭 가수가 결혼을 한다면 이런 의미가 깊은 작품을 선물로 변호사와 의사가 부부의 연을 맺는데 가수 이야기를 곁들이는가 할 수 있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산나루 손작가입니다. 혼례, 참 경사죠. 신랑과 신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양가의 가족은 물론 친척이나 친구들, 직장 동료에게도 축하가 넘치는 경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혼례 때 축하 선물 뭘로 하세요? 바로 일주일 전 35년여 친분을 나눠온 지인 자제 결혼식이 서울에서 있었어요. 저는 작가이니 때로 작품으로 결혼 축하 선물을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성어린 선물인 셈이죠. 이번에는 동산서하 이 넉자를 작품 창작하여 이 경사를 축하했는데요. 작품을 완성하고 차분히 다시 살피던 중 뜬금없이 조명섭 가수 생각이 났어요. 이 결혼과 무슨 연관이 있나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뒤에서 하기로 하고요. 우선 이 작품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동산서하, 이 작품은 말 그대로 동쪽의 산과 서쪽의 물입니다. 그야말로 평범하다고 할 사자성어죠. 이 사자성어는 신랑과 신부의 이름자 중 한자씩을 취해 조합한 것입니다. 저는 오랜 지인 자녀의 혼례 기별이 오면 신랑과 신부의 이름을 먼저 살펴봅니다. 어울리는 말을 찾아내 작품을 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번에는 특히 신랑 신부 이름을 보는 순간 딱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신랑은 더러 만났고 이름도 잘 아는 사이니 신부 이름부터 살폈어요. 과연 신부의 이름자에 신랑의 이름자와 어떤 어울리는 글자가 있을까? 그런데 거기에 과연 연분이다 싶은 글자가 있었습니다. 물하자였어요. 저는 바로 물을 아는 산을 생각했고 신랑 동자에 산을 붙여 동쪽의 우뚝한 산으로 신부의 하자에 서를 앞세워 유유히 서로 흐르는 물을 상징하여 동산서하 네 자를 조합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동산서하 넉자 희호를 한번 살펴보시죠. 저는
저는 이 동자의 형태를 갑골문에서 차용했습니다. 갑골문의 동자는 곡식이 가득 든 자루 위아래를 묶은 형상입니다. 산자는 산 모습을 형상 그대로 썼고요. 서하는 서쪽, 서쪽으로 가다, 깃들이다, 보금자리에 깃들이다 뜻의 서자에 유유히 흐르는 물의 상형자인 물수와 옳다 또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가자가 합쳐진 물하를 적절히 배치했습니다. 이 작품은 전서체와 예서체가 섞인 것입니다. 동과 산자는 갑골문 형식의 상형자이고 서자는 예서이며 하자는 전서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소 작품을 창작할 때만큼은 어떤 특정 서체에 연연하지 않는데요. 이 작품에서도 서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자연미와 조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축하의 뜻과 신랑과 신부 이름과 때를 적었으며 제 서명을 하고 작품을 마무리했습니다. 세련미보다는 조화, 자연미에서 드러나는 소박함을 지향한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신지요? 저는 얼핏 밋밋하지만 새길수록 그 의미가 크고 넓어지는 이런 문자의 조합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얼마 전 영상 전시에서 밝힌 살로지향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은 동서의 뜻을 어떻게 풀어내시는지요? 이데올로기가 떠오르고 반대편에 있는 대척지로만 여기시는 것 아니죠? 동서는 수평 관계이자 조화 관계잖아요. 시작이자 마무리인가 하면 또 다른 시작이고요. 동서 일월문이라 읊은 시구가 있습니다. 동과 서는 해와 달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것이지요. 동은 강렬함과 시작의 의미가 물씬 풍깁니다. 서는 해가 지면 달이 떠오르고 달이 운행을 마치면 다시 해가 시작됩니다. 동쪽의 우뚝한 산과 서쪽으로 유유히 흐르는 물, 우리나라 지형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동쪽의 산들은 되게 크고 높습니다. 서쪽의 산들은 야트막하게 펼쳐져 정감이 넘치고 유려하죠. 동해 바다는 거세고 힘차며 서해 바다는 잔잔하고 정감이 넘칩니다. 동해의 일출은 희망의 상징이고 서해의 낙조는 내일을 향한 휴식의 달콤함이 서려 있죠. 물줄기는 거의 대부분 산이 그 시원입니다. 모든 물은 산을 끼고 돌아 들판을 가로질러 바다로 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지요. 산과 물은 마치 동과 서처럼 따로인 것 같지만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동산서하 넉자를 간추리고 나서 쾌재를 불렀던 것은 평범함 속에 갖추어진 자연의 진리와 조화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특히 신랑은 유명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이고 신부는 대한민국 제1의료원으로 손꼽히는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어쩌면 사회적으로 평범하지 않은 직업군에 속하는 변호사와 의사인 신랑 신부이기에 동산서하가 더욱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마치고 다시 살피면서 언뜻 조명섭 가수를 떠올렸습니다. 조명섭 가수가 결혼을 한다면 랜선 아빠로서 바로 이런 의미가 깊은 작품을 선물로 창작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과연 그때는 제가 어떤 의미를 담은 작품을 창작할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랜선 아빠로서 바로 오늘부터 기대를 부풀리고 있겠습니다. 조명섭 가수 아직 나이 어리다고 하지만 만약 좋은 짝을 만나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고 그의 활동을 뒷바라지하며 더불어 성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 의논하고 좋은 길을 모색하는 짝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어떤 분은 왜 변호사와 의사가 부부의 연을 맺는데 가수 이야기를 곁들이는가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능력 출중한 이 부부가 사회에 미칠 선한 영향력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흔히 선을 이야기할 때 착함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철학적으로 선은 단순한 착함을 넘어서 최고를 의미합니다. 인륜의 큰 경사인 결혼에 붙여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실천인 선한 영향력을 곁들여 생각하는 것은 잘 어울리지 않나요? 어느덧 넓게 펼쳐진 조명섭 가수의 선한 영향력,
많은 사람이 자기 위치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산하여 평화가 넘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즐거운 창작이며 자칭 매우 좋은 선물로 생각하는 결혼 선물 창작 이야기로 꾸몄네요. 여러분께서도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 영상 작품의 주인공 신랑 신부의 새 가정에 건강함과 사랑이 넘치길 바라며 자녀의 혼인으로 인친을 맺은 양가와 이 영상 시청하신 모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빕니다. 아, 그리고 이번 영상 업로드 기간이 너무 길었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문의하신 분도 계셨는데요. 제가 조명섭 가수 주제 팬들의 글모음 책 명천의 선한 영향력 발간을 마치고 긴장이 풀린 탓인지 심한 몸살에 며칠 시달렸거든요. 이젠 거의 회복 단계입니다. 제 건강을 늘 걱정해 주시는 분들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산나루 손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